구석에서는 내년에 세계 산림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행사 기간 국내외에서 130만 명이 넘게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를지 그 기본 구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박상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의 전체 산림은 13,700제곱킬로미터. 도 전체 면적의 82%에 이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소사 유출 방지, 휴양 공간 제공 등 산림이 주는 경제적 가치는 큽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총 221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 정도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산림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바로 세계 산림 엑스포입니다. 강원 엑스포는 내년 5월 고성 강원도 잼버리 수련장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답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이라는 좀 시대의 화두가 있는데요. 편안한 해답을 잡고 있다라면은 이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아주 최고의 대안이 좀 될 것이고. 강원 엑스포 행사장에는 문화유산관과 휴양치유관, 푸른 지구관 등 전시실이 들어섭니다. 또 힐링 광장도 운영됩니다. 설악산 권금성 등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대형 전망대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으로 주목받는 3차원 가상세계, 이른바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시설을 만들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관람객이 보고 즐기고 직접 참여하는 엑스포가 되도록 구현함으로써 남은 과제는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인 산림 전문가를 포함해 국내외 관광객을 130만 명은 불러오겠다는 게 강원도의 목표입니다. 세계 산림 엑스포는 유동적인 코로나 상황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상룡입니다.